제가 갑자기 의뢰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국내 워크샵인지 국외 워크샵인지 한번에 들어가지고 일단 자료는 영어로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해서 상황이 다 보시고 요 사진은 저희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의 지금 캠퍼스에 있고 지금 현재 좀 장소가 지금 저희가 이 오목구에 있어요. 요쪽에 있습니다. 이게 정문이고 이게 한라산입니다. 오신 김에 한번 저희 학교도 목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종골에 대해서 그런데 옛날 지금 여기가 전부 문화가 됐죠. 10년 전에는 벌써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하고 그 새로운 ICT의 어떤 연결 밸류체인으로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좀 왜곡되게 많은 사람들 이야기해서 그것도 조금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보시죠. 이 상황을 보시면 이 타이틀이 버추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준비한 건데
숙제가 생기면 제가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완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차가 지금 몇 대가 됐다 그런 걸 보여주죠. 그래서 싱가포르 정보 원하는 건 현재 시점이에요. 과거 시점이 아니고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 우리 아파트에 어떤 차량이 몇 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개트리 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존의 그 차이점, 현재 시점에 정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